안녕하세요. 오늘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. 수요일 날은 인사동에 새로운 전시가 시작이 되죠. 저는 인사아트센터 6층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 왔습니다. 여기 전시는 박인현 선생님의 전시인데요. 박인현 선생님은 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주역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 당시 즐겨 그렸던 그 우산 이런 것들이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고요. 때로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큰 벽면 작품과 우산 같이 설치 미술로 작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번 전시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지금 전시장 벽면을 큰 작품으로 이어서 지금 전시를 했고요. 또 이 바닥에는 우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. 박인현 선생님은 그 당시 송수남, 이철량, 신산옥, 김호석 이런 분들과 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을 해왔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전북대학교 교수로서 재직을 하면서 작품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이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우산은 어떤 그 비를 막아주고 또 우리를 어떤 경우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보호막의 역할도 하고요. 또 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애잔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, 이런 감성들이 이렇게 그림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우산 속에서 우리가 또 지나온 어떤 세월에 대한 반추, 또 이 우산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기도 하고요. 또 천정에 이렇게 지금 작품이 우산이 걸려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전시장 벽면을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지금 채워졌습니다. 또 우산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그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글을 여기 같이 전시하고 있는데요. 비와 인생, 삶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이요.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일입니다.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.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서 같이 펼치는 것이고 이별이나 하나의 우산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것입니다. 선생님의 그 생각을 이 피천득 선생님의 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작품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. 이쪽에 와서는 지금 그 수묵을 떠나서 채색 작품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 달밤의 우산. 이거는 노란 우산입니다. 무수히 펼쳐지는 그 우산들의 모습. 이
이거는 주홍색과 진초록 이 옷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. 20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채색까지 이렇게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박인현 선생님 전시는 오늘부터 인사트센터 6층 전북도둑미술관 서울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인사동에 오시면은 이 전시 놓치지 말고 한번 보아주세요.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.